자, 그럼 치착입니다. 네 가지 치착이 있으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치착, 사인에 대한 치착, 개인과 의료에 대한 치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강한 집착을 뜻하고요. 사인에 대한 치착은 도덕적으로 아주 해로운 허무주의나 옥명놓는 자와 같은 견해를 가진 것이나 세상에 대한 장경한 상 같은 견해에 빠진 것. 그 사기에 대한 치착할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만 살짝 잘못된 치착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뭡니까? 아주 해로운 거 있잖아요. 죽으면 땡! 이런 거 있잖아요. 백만 명을 때려 죽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그죠? 그렇죠? 신을 위해서는 백만 명을 때려 죽어도 신은 안 믿는 놈은 백만 명을 때려 죽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건 사기는 위험하죠. 예,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개인과 의생에 대한 치착이 나오고 있고요.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입니다. 불변하는 존재의 뜸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아에 대한 교리는, 우리 경에서는 유신견을 이야기합니다. 유신견은 오온에 대해 각각 네 가지로 자아를 상정하는 것으로 경에서 오온을 자아로 관찰하는 것,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는 것, 오온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는 것,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온이니까 다섯 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지착하죠. 그죠? 그래서 5, 4, 20이 되었어요. 그죠? 20까지 유신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보죠. 그럼 장애는 뭡니까? 예, 장애는 우리 이제 여기 특이한 게 여섯 가지 장애를 했죠. 그죠? 경에서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죠. 그죠? 그런데 아리랑마에서는 여섯 가지 장애입니다. 이건 특히 뭡니까? 저, 담마 상관이 같은 데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가지 장애가 있으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의 장애, 악의 장애, 대퇴와 헌침의 장애, 들뜸과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 그리고 무명의 장애가 있습니다. 자, 경에서 다섯 가지 장애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그죠? 선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선을 방해하는 장애로 나타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초선을 들 때 극복해야 되는 것 다섯 가지가 있고요. 확립되어야 되는 것 다섯 가지가 있겠죠. 극복되어야 되는 것은 다섯 가지 장애고요. 확립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으로서입니다. 뭡니까? 심사, 희락정. 일장이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무명의 장애를 더 넣고 있습니다. 무명은 뭐의 장애입니까? 우리 반야 통찰지의 장애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넣어서 우리 담마상관이 같은 우리 논장 아담마 피타카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09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경에서 장애는 항상 처음의 다섯 가지만 언급되며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로 정형화되어 있다. 무명의 장애도 초기에 여러 군데서 단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아르담마에서는 무명의 장애를 다하여 여섯 가지 장애로 정화되고 있다.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처음 다섯은 선을 정득하지 못하게 하는 주 장애 요소들이고, 무명은 통찰지, 즉, 반야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다. 그래서 아르담마에서는 이 여섯 가지를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재 성향입니다. 일곱 가지 잠재 성향입니다. 자, 이건 잠재 성향은 우리 뭡니까? 마티카이는, 아비다마 마티카이는 안 나타난다 했죠? 근데 이거는 위반과 같은데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의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갈망의 잠재 성향, 적의 잠재 성향, 자만의 잠재 성향, 사견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다 좀 중국에서는 항상 있잖아요. 해로운 법들을 탐진치 만의 견. 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탐진치 만의 견인데 여기서 탐이 뭡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그죠? 탐,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뭡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것과 존재에 대한 것으로 탐을 두 가지로 나누면 전체 일곱 가지 되죠, 그죠?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 있죠, 그죠? 어떤 경우에서는 여기서, 그죠? 견해를 더 자세하게 되면은, 국방에서는 있잖아요. 그걸 또 뭐라고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되는 법수로서는 여기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탐진치 만의견. 만은 뭡니까? 자만이죠? 의는 뭡니까? 의심입니다. 견은 뭡니까? 이때까지 계속 나오죠? 사견, 사땡견에. 됐죠, 그죠? 우리가 주로 수행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어떤 좀, 그죠? 좀, 그, 뭐, 수준이 있는 견해라고, 뭐, 수준이 딱 이상한데, 그죠? 그런 거로는 중국에서 항상 탐진치 만의견. 여러분들 계속, 왜냐면 제가 왜 한자로 말씀드리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한글로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해집니다, 그죠? 근데 탐진치 만의견 하면 여섯, 하지 말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상황에 따라서, 아, 여기서는 탐을 두 가지로 보니까 일곱 가지 잠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1쪽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정신적 흐름을 따라 누워있다가 적당한 조건들을 만나면 표면으로 드러나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요. 이 잠재성이라는 용어는 번뇌가 출생하는 도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그죠? 한 번 뭡니까? 우리 한 번 뽑아버린 거는 뭡니까? 한 번 밑둥지를 잘라버린 거는 다시는 그 못 자라지요? 그죠, 그죠? 근데 뭡니까? 밑둥지를 안 자라고 뭡니까? 위에 거 뭡니까? 또 끊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그 훈련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죠? 호미를 갖고 뭡니까? 뿌리를 쎄 파야죠? 다시 안 자라죠? 그렇죠, 그죠? 뭡니까? 그, 여름추도 그지? 우리 그럼 씨 뽑아보면 어때요, 뭡니까? 예, 뒤에 한번 사오보면 또, 2, 3일 전에 또 확 커집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그죠? 그 탐진치 만의견, 이제 이런 거는 뭡니까? 이제 그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잠복 있다가 일어난다. 그걸 강조해서 잠재 성향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족신은 경에 따른 물류 10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비다마에 따른 물류 10가지입니다. 10가지 족신은 경에 의하면서, 여기 순서는 뭡니까? 아비다마에서 다르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부 보면 경에 있는 10가지 족신하고 같습니다. 경에 나타나는 10가지 족신은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상분결, 하분결에서 저 낮은 단계의 족쇄, 높은 단계의 족쇄해갖고 제가 그걸 해놨습니다. 그걸 해보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사견의 족쇄가 있죠. 111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어머, 여기 무슨, 왜 사견의 족쇄가 들어가지? 이 사견의 족쇄는 경에는 뭐로 나타납니까? 유신견으로 나타나죠, 그죠? 유신견이 사등견이잖아요, 그죠? 유신견도 견이고, 이 견은 사등견입니다. 그래서 아비다마에서는 이 유신견을 사견으로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족쇄는 112쪽입니다. 둘 넷째 줄입니다. 족쇄는 중생들을 윤회에 묶는 정신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에서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새끼의 존재에 대한 갈망과 우새끼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둘로 나누어져 나타나고, 그렇죠? 앞에 보면은, 우리죠. 111쪽에 보면은 뭡니까? 2번, 3번이 뭡니까? 그죠? 새끼에 대한 갈망의 족쇄, 우식에 대한 갈망의 족쇄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 113쪽에 있잖아요, 그죠? 11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아비다마에 대한 분류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죠? 요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요 말이 방금 그 말입니다. 자, 들뜸이 포함되어 모두 열 가지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비다마의 스스라는 족쇄는 아래에서 보듯이 하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고 들뜸 대신에 질투와 인색이 포함됩니다. 됐죠?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경에 따른 분류방법은 113쪽입니다. 해설에서 위방가에 나타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출처까지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아비다마의 것이라고 저자는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다마의 족쇄에 질투와 인색을 넣은 14가지 해로운 마음수 모두가 이 9가지 부류의 해로운 범주 전체와 배대가 되도록 한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더 붙은 게 뭡니까? 오염원입니다. 그죠? 그죠? 10가지 오염원이 있으니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 혜태, 들뜸, 양심, 이 중에서 앞에 6가지는 뭡니까? 탐진치, 만의 견이죠? 그렇죠? 그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탐진치고요. 자만, 만이고요. 그죠? 6번의 의심은 의고요. 사견은 견이죠. 예, 그래서 항상 기본되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탐진치 만의 견으로 해서, 그죠? 우리, 그죠? 그 특히 이제 수행과 관계되는, 그죠? 그 불성법들을 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쭉 거기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를 이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설명입니다. 자, 114쪽 밑입니다. 번뇌 등에서 감각적 결합과 존재에 대한 갈망이라는 용어는 갈애를 뜻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갈애는 감각적 결합과 존재에 대한 갈망을 자기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 애, 유에 나오죠. 그죠? 이제 그래서 갈애, 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뭡니까? 갈애, 유에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갈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배대됩니다. 자, 개인과 의식에 대한 집착과 이것만이 진리라고 천착함과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은 그 형태로 일어나는 사견을 뜻한다. 앞에도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토대로서 14번입니다. 결론입니다.
토대로서 건네와 풍류와 속박과 매듭은 세 가지이고 치착은 두 가지고 장애는 여덟 가지다. 잠재성은 오직 여섯 가지고 족쇄는 아홉 가지로 알려졌고 오염은 열 가지다. 이렇게 아홉 가지 악한 것의 길라잡이를 쓰랬다. 와, 이건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도표를 보시오. 항상 이거는 뭡니까? 도표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뭡니까? 116조에 보면 도표를 쫙 끊어놨죠? 세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해로운 심소법들이죠, 그죠? 가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열 가지 뭡니까? 열 가지 조폭 집단입니다. 그죠? 그죠? 번뇌파, 폭력파, 속박파, 매듭파. 아, 매듭파 이거는 좀, 그죠? 뭐, 이런 것 같죠? 그죠? 조폭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치착파, 장파, 장애파는 작물 애비파, 아, 그러면 되겠죠? 잠재성향파, 족쇄파, 아, 족쇄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오염원파, 이렇게죠. 그래서 쫙 다 해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14가지 심소법들에 속한다.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상자부에서 있잖아요. 해로운 심소법들을 14가지로 정리한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죠. 우리 논장, 특히, 그죠. 우리 논장에 특히 뭡니까? 논장에서 가장 어떤 데는, 그죠. 논장에 우리 마티카 있잖아요. 예. 아비담마 마티카나, 담마, 제일 또 중요한 담마 상관이, 그리고 이방가의 그 출처가 이렇게죠. 튼튼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그죠. 좀 후대에 저는 AD 1세기, 2세기 이때 뭡니까? 아비담마 대가성들이 쫙 보니까 뭡니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14가지다. 그럼 이 14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는 14가지를 구분하는 근거가 뭐냐? 어, 고기 성질이 다른 걸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맞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 14가지를 구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14가지를 사바와라 했습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보면